네, 안녕하세요. 양슐랭 가이드입니다. 강릉에 제가 맛집이랑 카페들을 엄청 다니는데요. 좀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전문적인 에스프레소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바를 좀 알아보다가 알게 된 곳이 여기 펌킨 오울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와보니까 에스프레소 바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커피와 관련된 다른 메뉴들도 같이 팔고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느낌도 굉장히 좋고 특히 커피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들어오시면 좀 아늑하고 대표님이 추구하는 컨셉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로 잘 되어 있습니다. 밖에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유롭게 즐기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카운터에 다양한 종류의 술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커피만 먹으러 와서 자세히는 모르겠고 제가 아마 이곳을 여러 번 갈 것 같아가지고 다니다 보면 저 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메뉴인데요. 에스프레소 메뉴가 있고 콤파냐가 있더라고요. 콤파냐는 보통 크림을 올려주는데 한동안 그 크림이 올라간 커피가 엄청 유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너도 나도 생겨나다 보니까 시중에서 파는 크림을 그냥 푹 떠서 올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분명히 맛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느끼하고 먹기 힘들 정도의 크림 관련된 커피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펌킨 오울에서 만들어주는 크림 관련된 에스프레소나 아인슈페너 같은 걸 드셔보시면 원래 맛있는 것은 이런 맛이었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여기 있는 메뉴 중에 뭘 먹었냐면 카페 콤파냐 그리고 아인슈페너 먹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카페 로마노라고 있잖아요. 요거는 레몬이 들어간 에스프레소예요. 그리고 레몬도 같이 주시는 거고 결국 마지막에 못 참고 이제 오늘 저희 카페인 정량이 초과하긴 한 건데 에스프레소 기본 모델까지 마지막에 먹었습니다. 이곳이 티라미수가 진짜라고 해가지고 커피도 이렇게 잘 나오면 전체적으로 만들어주시는 마인드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티라미수도 정말 맛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함께 시켰습니다. 자, 나왔는데요. 요 작은 잔에 있는 게 카페 콤파냐입니다. 벌써 먹어보지 않아도 이거는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인슈페너가 나왔고요. 티라미수 케이크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긴 꼭 오셔서 한번 먹고 싶은 그런 비주얼 아닌가요? 카페 콤파냐를 먹어봤는데 제가 서두에는 이제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만 한입 먹었을 때 정말 맛있는 에스프레소와 느끼하지 않은 콤파냐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에스프레소가 좀 산미가 강한 편이에요. 저는 원래 산미가 강한 커피를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여기 펌킨 오울에 있는 에스프레소가 더 맛있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페너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자주 먹어보신 분들은 마실 때 기술로 크림이랑 밑에 커피를 같이 드시는데요. 위에 있는 크림만 이 스푼으로 조금씩 떠 드셔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느끼하지 않고 단지 크림 맛만 나는 게 아니라 크림을 떠먹어도 커피 맛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질감도 보이실 텐데요. 크림만 떠먹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맛있는 커피 맛을 느낄 수 있고 이제 조금 드신 다음에 밑에 커피가 나오게 잔을 기울여서 드셔보시면 또 조화로운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커피가 카페 로마노입니다. 저는 뭐 자주 마시러 다니긴 하는데 제가 역사를 알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원래 있는 메뉴인지 모르겠고요. 위에 레몬이 있지만 에스프레소 자체에도 레몬 향이 조금 나고요. 에스프레소를 먼저 한 입 드신 다음에 위에 레몬을 한 입 물어서 레몬 향을 느끼시면 더 이 에스프레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지 못하고 시킨 기본 에스프레소인데요. 이것도 분명히 산미가 강한 에스프레소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설탕이 한 조각 있잖아요. 설탕을 넣어서 충분히 저어준 다음에 드셔보시면 여기 펌킨 오울의 에스프레소 맛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티라미수 케이크인데요. 티라미수 케이크는 그냥 꾸덕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엄청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티라미수 케이크가 맛있기 위해서 필요한 층들이 있는데요. 여기 단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죠. 먹기 위해서 스푼으로 잘라낼 때의 느낌을 보시면 정말 맛있는 티라미수 케이크, 최근에 잘 보지 못했던 그런 티라미수 케이크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 먹었는데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바 오시면 이렇게 쌓아놓는 게 서울에선 유행이죠. 제가 예전에 청담동에 있는 리사르 커피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찍어봤습니다. 강릉에서 정말 맛있는 에스프레소 그리고 커피를 즐기시기 원하시면 여기 펌킨 오울 뭐 와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참 여기는 골목이기 때문에 주차를 그냥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근에 구환전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이 많이 있으니까 차를 대시고 마음 편하게 커피를 즐기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슐랭 가이드였습니다.